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라파동입니다. TFT 시즌 13 아케인의 세계로 오픈 기념 PB 약 100판과 여러 공략 사이트의 데이터 기반으로 시즌 초반 리롤 덱들을 추천해봤습니다. 아래 내용은 패치 결과에 따라 본 서버에서는 성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즌 13 가장 무난한 3코 리롤 덱인 스카코그모 리롤 덱입니다. 특징은 앞라인 주시자의 특성으로 든든하게 버티면서 CC를 걸어주는 스카, 그리고 아이템과 챔피언의 스킬로 무한대 강해지는 코그모가 포인트입니다. 자, 일단 에코가 잘 버티면서 딜도 넣고, 스카가 어그로 끌어주고. 아, 에코 어그로 많이 끌었다. 삼성 코그모도 이기면 인정할게. 난 그리고 구인수도 있잖아. 이긴다, 봐봐. 보셨죠? 이게 시너지가 이렇게 좋잖아요? 삼성작 된 것도 이겨요. 가장 먼저 코그모의 삼신기 블루 대천사 총검을 챙겨주고, 차선책으로 구인수, 쇼진, 내셔 등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방템들은 모두 스카, 워모그, 가고의 용발 등 방템을 챙겨주시고, 그리고 제리의 아이템 구인수, 인피, 라이 순으로 챙겨주시면 됩니다. 빠르게 6 주시자를 완성시킬 수 있는 주시자 상징, 저마다 시너지를 늘릴 수 있는 저마다 상징이 있으면 특히 더 좋습니다. 3단계 챔피언을 강화시켜주는 3인방, 삼성작에 도움을 주는 판도라의 대기석이나 조작된 상점, 그리고 아이템이 중요하기 때문에 입맛대로 고르는 모루, 판도라 같은 증강체도 좋습니다. 초반에는 코그모가 AP템을 주기 때문에 굳이 저격수로 빌드업보다는 모르가나의 코그모 아이템을 주고 앞라인은 주시자로 채워주시면 되고요. 6레벨에 어느 정도 리롤을 쳐서 코그모와 스카를 찾아줘서 4 주시자, 이 저격수 덱을 완성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7렙 리롤을 통해 스카와 코그모 삼성작을 해주고, 된다면은 제리까지 삼성작을 같이 봐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에코가 나와준다면 저마다 시너지를 더 추가해주면 되고요. 7렙 리롤로 덱을 완성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렙까지 가는 상황이 나온다면 케이틀린과 메디를 추가해 4 저격수 시너지를 완성시켜주시면 됩니다. 갱플의 강력한 화력으로 다 쓸어버리는 투사 갱플 덱입니다. 특징으로는 갱플의 궁극기로 광역 공격이 가능합니다. 대신 연운과 슬큰지가 많이 나온다면 투사 시너지 특성상 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갱플의 삼신기인 인피, 쇼진, 라이가 매우 좋습니다. 정복자 상징이 나온다면 라이 대신에 넣고, 정복자 플러스 투사 시너지로 가도 좋고, 차선책으로 구인수, 레드 등을 넣을 수 있습니다. 6 시너지를 빠르게 맞출 수 있는 투사 상징, 그리고 이중 형태를 먹어서 형태 전환자 위주로 플레이도 가능하고, 투사 전용 증강체, 피나는 훈련, 3코가 강화되는 3인방, 삼성작에 도움이 되는 판도라의 대기석 조작된 3점 증강체도 매우 좋습니다. 그 다음 아이템으로는 바이와 세비카에 넣어줄 피바 거결 스테락 반끝 등 부루저 아이템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초반 단계에서는 드레이븐에 갱플 아이템을 넣어주고, 정복자와 주시자를 통해서 시너지를 4렙에 완벽하게 킬수 있고요. 7렙 단계에서는 정복자와 투사를 같이 받아주면서 정복자 포상을 받아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스웨인과 갱플랭크 삼성작을 보시면 됩니다. 가장 베스트 스쿼드로는 9레벨에 6투사를 키면서 4형태 전환자까지 가주는 게 가장 좋지만, 5코가 두 개나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합은 완성하기 약간 힘들 수 있습니다. 강력한 AD 2코 리롤 덱 4포수 4사절 투타덱입니다. 특징은 트리스타나의 궁극기로 적 처치 시 영구적으로 AD가 오르기 때문에 잘 키울 시 후반에 막강한 캐리력을 보여줍니다. 트타의 삼신기 아이템은 구인수, 인피, 라이를 주고 차선책으로 쇼진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후 앞라인 방템, 워모그, 가고의 구원 등을 삼성 렐 혹은 가렌에 챙겨주고, 서브캐리인 코르키를 인피, 구인수, 쇼진, 레드 등 기반으로 아이템 넣어주시면 됩니다. 포수 상징으로 4포수를 빠르게 완성, 혹은 된다면 6포수 각을 볼수 있고, 새로고침의 날로 빠른 템포 올리기, 삼성작에 도움되는 판도라의 대기석, 끈끈한 우정, 화력을 올려주는 로켓 컬렉션 등이 좋습니다. 초반에는 굳이 시너지를 집착하지 않고 트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짬통인 드레이븐 빌드업을 하면 좋겠죠, 정복자에다가. 중간 6렙 리롤로 렐과 우르고 트리스타나 삼성작을 봐주고, 덱 완성 같은 경우에는 4사절과 4포수가 빠르게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4 감시자를 받아주면서 빌드업하면 좋습니다. 그후 8렙을 가서 4사절과 4포수를 넣으면서 덱을 완성시키면 덱은 끝납니다. 1코 중 가장 강력한 AD 딜러 드레이븐 리롤 덱입니다. 특징은 빠르게 드레이븐 삼성만 나온다면 그 화력으로 정복자 전리품을 쌓고 레벨업하면서 밸류 올리기 매우 쉬운 덱입니다. 그리고 내가 일단 투사가 좋은 게 고정 피해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딜적으로 좀 좋은 것 같아. 불덩이 던져버려 그냥. 드레이븐의 삼신기인 구인수, 인피, 라위로 딜을 늘려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차선책으로 주검을 넣어주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삼성 다리우스가 나와준다면 피바 거결 스테락 등 부루저 아이템을 넣어주고,
스윙 방템을 넣어준 후 모대 혹은 암베스 아이템을 챙겨주면 좋습니다. 혹은 정복자 상징이 있다면 갱플을 주면서 갱플에 쇼진, 임피 등 딜템을 추가해도 괜찮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친구 만들기에서 드레이븐이 나온 후 운영으로 굴려나가는 거고요. 정복자 상징, 아이템이 중요하니 판도라의 아이템, 입맛대로 고르는 모르 증강체가 좋습니다. 정복자 전용 증강체인 녹서스의 단두대도 좋고요. 치명타 대신 공격력으로 전환돼서 드레이븐의 화력을 어마무시하게 올려주는 부름방지 증강체도 좋습니다. 이 덱 같은 경우에는 빌드업이 정말 쉬운데 초반에는 뭐 정복자랑 주시자, 투사 나오는 대로 받아주시면 되고요. 특히 다리우스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모데카이저로 이식시킬 수 있으니 피바라기쯤은 미리 만들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완성덱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육정복자로 이제 드레이븐 삼성덱을 완성시킬 수 있고 혹은 투사 관련 증강체가 나온다면 육투사 버전으로 드레이븐 덱을 완성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AP 리롤덱 카시 리롤덱입니다. 특징으로는 궁을 쓸수록 주문력이 증가하는 지배자의 특성을 활용해 궁극기를 난사하면서 카시가 상대방을 터치합니다. 카시의 아이템은 블루 복원 내셔가 3신기고요. 차선책으로는 쇼진, 블루 복원도 가능은 합니다. 그 다음 같은 상코 라인업인 블리츠 방템을 주는데요. 오모그, 덤블조끼, 용발, 가고일 등 방템을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문도 방템, 앞라인이 결국에 지배자 특성상 중요하기 때문에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실코와 모데 딜템을 추가해주면 되겠죠. 지배자 특성이 메인이다 보니 지배자 상징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먹으면 이제 직스백이나 혹은 모대 없이 6지배자가 완성이 되고요. 화력을 올려주는 꿰뚫는 연꽃, 검은 장미단 상징으로 4시너지 만들기, 그리고 앞서 말한 삼성작에 도움되는 리롤 관련 증강체들이 매우 좋습니다. 초반에는 선도자를 받아주면서 카시 아이템을 모르가나에 집어넣고 빌드업 해주시면 되고요. 그 후 7렙 리롤을 통해 블리츠와 카시오페아를 삼성작을 보면서 나머지 지배자와 검은 장미단 조합을 완성시켜주면 됩니다. 최종으로는 9레벨의 덱이 완성되지만 리롤덱 특성상 9레까지 완성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만약 블리츠 랭크 3성이 아니라면 문도 박사나 일리스한테 방템을 건네주는 게 더 좋습니다. 1코 삼성작을 4개나 보는 가족 드분 파우더 리롤덱입니다. 특징은 저코 리롤덱이기 때문에 1코를 같이 빼면서 삼성작을 빠르게 해준다면 순방이 좋고 대신 아이템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템이 많은 판에서 하면 더 좋습니다. 아이템은 드레이븐이나 파우더, 먼저 딜러 먼저 아이템을 챙겨주시면 되고요. AD 딜템이 나온다면 드레이븐, 인피 구인수 라이를 챙겨주시고 AP템이 나온다면 쇼진, 복원, 덱캡 등을 파우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벤더에게 오모그 가고의 용발 구원 등 방템을 모두 주시고 이제 남은 아이템을 나중에 징크스나 에코해 주시면 됩니다. 증강체는 가족 상징, 주시자 상징, 매복자 상징, 상징류는 대부분 다 어울리고요. 삼성작에 도움되는 황금 티켓이나 판도라의 대기속도 좋고 일리코를 강화시키는 모드를 위한 하나 증강체도 매우 좋습니다. 초반 빌드업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아이템이나 챔피언에 따라 오른쪽처럼 전복자, 투사 빌드업을 할 수도 있고요. 왼쪽처럼 가족을 받으면서 고물상 빌드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렘 리롤을 통해 벤더와 다리우스, 바이올렛, 파우더, 드레이븐 모두 삼성작을 봐주시면 좋습니다. 완성덱 같은 경우에는 징크스와 에코를 추가하면서 매복자 시너지를 더 늘려주고 이제 4주시자까지 완성하면서 앞라인을 완성시키면 끝납니다. 생각보다 삼성작이 잘 나오면은 레벨업 파워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9레벨에서 딱 이쁘게 덱을 완성시켜주시면 됩니다. 낭만의 2코 아칼리 녹턴 2롤 덱입니다. 특징으로는 시즌 12의 아칼리 카사딘 2롤처럼 같이 삼성작을 보면서 앞라인을 뚫어주고요. 많이 만나봤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아이템은 아칼리의 정손, 복원, 이온이 3신기고요. 정손은 피바라기로 대체가 가능하고 투 정손의 복원 같은 아이템 트리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녹턴의 피바 거결 밤끝, 그 다음 기동 타격대인 특패의 쇼진 내셔 대천사를 줘서 화력을 강화시키면 됩니다. 정말 이제 후반까지 간다면은 안베사의 피바 거결 밤끝 혹은 스테락과 정손을 집어넣어서 기동 타격대의 K력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증강체는 2코를 꽤 쓰기 때문에 이만한 가치 증강체도 좋고요. 혹은 체력이 곧 재산으로 돈과 흡혈을 챙겨줘도 좋습니다. 그 다음 기동타격대 전용 증강체인 아드레날린 폭발 혹은 기동타격대 상징을 먹어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리롤 증강체도 삼성작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빌드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반군을 받아주면서 이제 기동타격대 즉 크립에서 녹턴이나 아칼리가 떠주면은 하면 좋고요. 그 다음 6렙 리롤을 통해서 아칼리, 녹턴, 렐 삼성작을 봐주시고 된다면 특패까지 삼성작을 같이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8렙에 가서 4 감시자를 추가해서 덱을 완성시키면 완성덱은 끝납니다. 2코 삼성 단 한 개만 찍으면 되는 카밀 리롤 덱입니다. 특징은 현재 가장 좋은 2코 성능 카밀의 화력 플러스 매복자 시너지의 화력으로 상대방을 다 쓸어버립니다. 카밀 이상현상 업그레이드시 5코들도 그냥 생각보다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카밀은 피바 거결 정손이 3신기고요. 밤끝이나 스테락 등으로 대처가 됩니다.
그 다음 에코에 정손이나 이온, 슬큰지를 집어넣어서 고물상까지 발동시켜주고 징크스에 구인수, 인피, 혹은 쇼진 등으로 아이템을 챙겨주시면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기다림의 미약 2로 카밀이 나왔을 때 사성작을 하면서 가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복자 상징도 좋고 앞서 말한 이룰 관련 증강체도 매우 좋습니다. 초반에는 4레벨의 가장 완벽한 시너지인 고물상과 난동꾼, 매복자 집행자를 받을 수 있는 스텝 트런들, 카밀 파우더로 빌드업을 해주고요. 그 다음 6렙 미로를 통해 빠르게 카밀 3성장만 찍고 레벨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8레벨에 에코와 징크스, 바이, 트페 등으로 집행자와 매복자 등을 올려주면서 밸류를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8레벨에 생각보다 5코를 뽑기 어렵기 때문에 일라오이 같은 챔피언을 중간에 뽑아주면서 9렙을 가서 덱을 완성시켜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일라오이는 럼블로 교체가 가능하고요. 이상으로 시즌 13 아케인의 세계로 리롤 덱들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짜스 따봉.